하고 꼼수를 부렸다. 2번 꼼수를 부렸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 꼼수다. 꼼수를 부렸다. 정답입니다. 어린아이 말로요. 설날 전날 뭐 설날 그문날을 이르는 말. 우리 동요도 있죠. 까치 설날, 까치 설날. 정답입니다. 배낵 이것, 손 이것, 잠 이것. 버릇. 손버릇, 버릇. 정답입니다. 자, 세 분이 모두 다 맞히셨어요. 어떻게 쓰실 거예요? 다시 만나서 손주들 오면 좋을 텐데. 그렇죠. 손주들 돈 줘야죠. 아유, 돈 나가는 거 많을 텐데. 그래도 손주들한테 이렇게 할머니가 이거 문제 맞춰서 주는 거야 할 수 있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먼저? 성기정이에요. 성기정씨. 예. 그리고? 이순신이에요. 오, 이순신. 와! 이순신 장군님. 네. 와, 감사합니다. 여장군님 나오셨는데요. 그는 버스 요금을 안 내려고 1번 꼼수를 부렸다. 2번 꼼수를 부렸다. 2번 꼼수. 2번. 네. 꼼수. 꼼수. 정답입니다. 잘 맞으셨어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잠버릇. 손버릇 같은 거. 버릇. 손버릇.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 버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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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버릇. 정답입니다. 설 추석 따위 명절에 부득이 그날 찾아가 인사를 못할 경우 그 전에 미리 찾아가는 경우 일이 있어요. 이 뭐지? 뭐지? 막상 또 때 하려고 생각하려니까 그게 안 돼요. 밀뵙기라고 합니다. 밀뵙기. 우리 밀이 가서 뵙는 거. 아, 맞아, 맞아. 밀뵙기. 입에서 뱉는 소리 안 나. 나는 몰랐어. 아, 아쉽습니다. 말할 때는 어물쩡대며. 네. 쉬운데 쓰는 건 어물쩡대며가 아닐까? 2번. 정답입니다. 10분가량 기다렸다. 여기서 가량을요. 붙였어야 할까요? 띄었어야 할까요? 붙였어야 된다. 가량. 네. 정답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문제. 한 문제만 맞히면 됩니다. 모르겠네. 모르시겠어요? 네. 미리 찾아가서 뵙는다. 그래서 밀뵙기라고 합니다. 2013년 새해 소망 혹시 있으세요? 예, 애인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쁘고 멋진 애인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면서요. 2번. 날씨가 꾸물꾸물한가요? 꾸물꾸물한가요? 꾸물꾸물하다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날씨가 그래요? 꾸물꾸물한 게 바른 표현이에요. 아, 네. 아, 오늘 날씨가 꾸물꾸물한데 한번 만나볼래요? 어떠세요? 아, 예. 작업 멘트로 좋겠네요. 꾸물꾸물한. 꾸물꾸물. 정답입니다. 2번 10분 가량? 아닙니다. 1번인가요? 1번이에요. 아, 네.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밀린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2번 밀린다. 차가 밀린다. 정답입니다. 자, 밀린다가 맞습니다. 틀린 말로 하겠습니다. 틀린 말. 네. 여지껏 틀린 말. 정답입니다. 틀린 말이요. 여태껏이라고 해야죠. 날이 밝아올 무렵의 동쪽. 뭐라고 할까요? 미음, 디귿, 이음절입니다. 먼동이라고 했어요. 먼동. 지금 이제 동이 틀 무렵이긴 한데요. 먼동? 동쪽이 어딜까요, 여기서? 동쪽은 동쪽. 네. 자, 그러면 날이 밝아올 무렵의 동쪽? 먼동이다! 먼동? 정답입니다! 설 명절에 네. 조카들하고 세뱃돈. 세뱃돈 나눠드리겠어요. 네. 문제 맞춰서 탄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자랑도 좀 하시면서 덕담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아침부터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나 봐요. 네, 아, 괜찮습니다. 먹고, 괜찮으세요? 먹고 있어요. 정신이 없네 지금. 네. 어디 가세요? 출근하세요? 아, 네. 예, 지금 보조 출연 때문에. 아, 보조 출연하는 네. 저쪽 M 쪽으로 가시나 네. 봐요. M 예. 아, 보조 출연하시는 분들인데 새벽부터 일하세요? 예, 네, 그냥 아르바이트하면서 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이렇게 새벽을 깨우셨는데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형 받침이 맞을까요? 기역 받침이 맞을까요? 1번 1번이요. 1번이다. 정답? 아닙니다. 쫑기구나. 쫑기예요. 어물쩍 같은데. 어물쩍.